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화의 틀 샘플 강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들의 영어 표현 능력의 폭발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획된 회화의 틀 강의를 짧게 소개하고 그리고 맛보기 강의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영어 패턴을 암기하고 그리고 많은 영어 표현을 암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면서 영어 의사소통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어 문법도 암기로 해서는 절대로 정복을 할 수가 없듯이 영어 회화 역시 영어식 사고와 표현 원리를 모르고 막연히 암기만 한다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회화의 틀 강의는요, 제가 미드, CNN, 각종 영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디스커버리 등 영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수년에 거쳐서 영어의 사고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장들을 하나하나 두 권의 노트에 담은 그런 자료들을 우리말로 바꾸고 또 그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서 영어식 사고와 표현 원리의 비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디테일하고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치사, 그리고 그 전치사성 부사들의 중요성을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회화의 틀에서는 얼마나 그 전치사와 전치사성 부사가 하는 역할이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말 자체를 그냥 막연히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태도를, 습관을 벗어나게 만들고 영어의 본질적인, 우리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긴 말 하지 않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회화의 틀의 샘플 강의 맛보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를 궁지에 몰았다. 이 표현과 그는 자신의 딸을 억지로 그 남자와 결혼하게 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너무 참 어렵죠. 사실 이 표현을 보자마자 영어로 바꿀 수 있다면은 영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영어식 사고를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를 궁지에 몰았다. 자, 우리말 자체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 몰다. 이 몰다가 뭐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몰다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하면은 드라이브지 않습니까? 드라이브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항상 본질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궁지에 몰았다는 것은 어떤 힘을 작용했다. 자, 이 force 하면은 명사는 당연히 힘이지만은 이렇게 명사로 알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동사로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force 자체가 동사로 썼을 때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어의 습성상 뼈대를 먼저 하는데 자, 일단은 이 force를 동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뉘앙스니까 그런 거죠. 자, they forced 했는데 과거로 해보겠습니다. They forced 누구를? 그를. They forced him 자체가 영어식 사고에서 가장 뼈대입니다. 그들은 그를 힘으로 뭔가를 밀어붙였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사립을 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부사적인 요소인데 자, 어디로? Into a corner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석으로 그를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궁지로 몰았다의 맥락을 그러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영어에서는 가장 이런 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사와 그리고 전치사
또는 부사.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일단 그런 걸 한번 느끼시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They forced him into a corner. 자, 한번 더 합니다. They forced him into a corner. 자, 그들은 그를 구석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게 이제 직역이죠. 자, 여기서 이 코너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이제 밀어붙인 거를 이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약간 추상적인. 자, 그들은 그를, 자, 그 티켓을 사도록 강요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코너 대신에 어떤 행위를 뒤에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식 습관입니다. 영어의 습성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동명사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into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반드시 우주적 규칙은 명사만 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화를 가르치면서 문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늦게야 문법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은 정말로 큰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요, 말에 한 언어가 말해지는 그런 규칙과 쓰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말의 쓰임과 규칙을 몰라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역설적으로 그거는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법 자체가 암기식의 문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잘못된 문법 교육을 이렇게 짚고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했고요. 문법 자체도 암기식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문법 자체도 탄생의 원리와 우주 규칙 속에서 하면은 당연히 회화에 엄청 큰 도움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동명사가 왔다는 것은 이제 전치사 뒤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이 force A into B에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환경과 추상적인 환경을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티켓도 여기서도 구체적인 어떤 티켓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티켓도 여러 티켓이 있겠죠? 콘서트 티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콘서트 티켓은 어떻게 표현하냐? 영어식 사고로 The ticket to the concert. 자, 이겁니다. 자, 티켓도 어떤 방향이 있겠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전치사적인 요소, 전치사나 부사적인 요소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자 중심의 의미 중심이지만은 영어는 이렇게 방향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시각화시키려는 어떤 경향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요런 거 콘서트 티켓을 이렇게 표현한다. The ticket to concert 자체가 명사구로 이렇게 평상시에도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만약에 문장을 역으로 우리말로 바꾸어 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강제로 그가 콘서트 티켓을 사도록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말 자체를 역으로 영어로 표현을 한다는 사고는 벗어나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force into. 자, 요거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y forced him into buying the ticket to the concert. 특히 이 할 때 the ticket to the concert 자체를 하나의 의미 그룹으로서 이렇게 묶어낸 이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발음합니다. The ticket to the concert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They forced him into buying the ticket to the concert.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 그는 아까 제일 앞에서 보셨던 그는 억지로 자신의 딸을 그 남자와 결혼하게 했다. 이거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영어는 어떤 패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He forced his daughter
into marrying the man.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완성된 표현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런 걸 한번 느끼면서 한번 여러분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He forced his daughter into marrying the man. 한 번 더 합니다. He forced his daughter into marrying the man. 자, 이렇게 force into. 자, 명호식 사고, 기본적인 동사와 그리고 전치사 또는 부사로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어떤 그런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는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었다. 요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지원하다는 이 support, 기본적으로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영어는 항상 뼈대가 먼저 앞에 표현을 합니다. 직설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죠. He supported me. 이게 그는 나를 지원해 준 겁니다. 지원해 줬습니다. 자, 언제까지, 어떤 시점까지죠. 이런 것들이 영어의 살, 뼈대에 붙는 살, 즉 부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Until I graduated college. 이렇게 부사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He supported me until I graduated college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표현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표준적인 아주 올바른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 사람들이 만약 표현하면은 이렇게 부사절로 표현을 안 하고 더 간결한 부사고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원어민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He supported me through college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더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through가 뭡니까? through 전치사로서의 through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과하도록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는 대학 내내 나를 지원해 줬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줬다. 대학 내내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그런 나를 지원해서 대학을 졸업시켰다. 이렇게 포괄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영어 기본적인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또는 부사로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 완성된 표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He supported me through college. Once more, he supported me through college. 자, 그들은 그를 궁지에 몰았다. 다시, they forced him into a corner에서 이 into라는 전치사 대신에 이제 자 다른 전치사 한번 넣어볼까요? 자, they forced him out of a corner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를 힘으로 코너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의미로서 강요하는 의미로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좋은 의미로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강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force 자체에서 좋고 나쁨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지진이 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 구멍에 끼어 있는데 구조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있어 hole이라고 봅시다. They forced him out of a hole 하면은 그들은 힘으로 그를 구멍에서 끄집어냈다가 됩니다. 그래서 force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코너에서 밖으로 자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너 대신에 이제 office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관사가 없이 office가 쓰이면은 공직 또는 그 직책 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들은 강제로 그를 공직에서 쫓아냈다, 몰아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force into, force out of 자체에서 완전히 그 포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의미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이 힘, 그를 중심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주어를
그들이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수동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법이 필요하다. 만약에 어떤 주어가 동작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을 당하게 되면은 능동이 아닌 수동이라는 개념을 문법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he was forced, 비동사 plus PP. 그는 그 다음에 he was forced out of office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동작을 받은 거죠. 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는 강제로 공직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죠? 나왔으니까. 이 직책에서 나왔잖아요. 힘을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힘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물러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자체 쫓겨나든 물러나든 이런 구체적인 동사가 바뀐다고 해서 단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는 공직에서 퇴출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말 자체는 요 영어가 전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 우리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영어로 바꿔놓으면은 훌륭한 명작 그리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be forced out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어떤 상황이 많기 때문에 be forced out 자체는 강제로 밖으로 나오는 상황을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세 명의 해군 장성이 뇌물 스캔들로 옷을 벗었다. 만약에 이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놓으라 그러니까 옷을 벗다라는 직접적인 우리말 자체를 번역을 하려고 하는 우리 영어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단어를 보여드리면은 Admiral 하면은 해군 장성이 되고 Bribery Scandal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Bribery 뇌물. 그러면은 Three Admirals were forced out.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잘하는 사람의 그런 장작이다. 자, 본질적인 의미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forced out, 이 out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은 이 out은 그냥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그런 뉘앙스만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아무것도 뒤에 붙이지 않더라도 잘못된 문장이 아니죠. 왜? 그 세 명의 해군 장성이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뒤에 어디서 쫓겨났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직책,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의사 전달이 되면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자기 직책에서 이렇게 쫓겨났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자 한다면 그냥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이유가 있겠죠. 세 군의 해군 장성이 옷을 벗었다가 three admirals were forced out이 됩니다. 이게 뼈대라고 본다면은 이유는 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사적인 요소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유를 나타낼 때 because of, 자 because of 다음에는 또 명사가 와야 되고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문법적인 규칙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문법적인 규칙을 뭐 전혀 배우지 않고 회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뭡니까? 명사를 넣어주면 되죠. bribery scandal 하면은 뇌물 사건 때문에 강제로 쫓겨났다. 그냥 쫓겨났답니다, 이게. 자, 여기서도 이제 한 단계씩 더 나아진다면은 명사구도 고급 명사구를 써줘야 좋습니다. 그냥, 자, 뇌물 스캔들 때문에 보다. 이렇게, links to, 이렇게 하면은 링크가 뭡니까? 예,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링크는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그리고 그런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뒤에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의 연결이겠죠. 그래서 links to bribery scandal 하면은 이 자체로서 명사구로서 뇌물 사건 연루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떤 명사구가 됩니다. 이런 명사구는 이제 영어식 사고를 배워 나가면서 더 세련된 영어를 하는 단계에서 하나씩 더 고급화 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영어식 사고와 그런 패턴을 먼저 알면서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완성된 표현을 한번 느끼면서 자, 세 군의 해군 장성이 뇌물 그 스캔들의 연루로 인해서 퇴출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Three admirals were forced out because of links to bribery scandal.
자, 이거 느끼면서 한 번 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Three admirals were forced out because of links to bribery scandal. 자, 그는 공직에서 퇴출되었다. He was forced out of office. 자, 여기서 오피스는 이제 관사가 없으면은 이제 공직에서 이런 건데, 만약에 전관사 더가 들어가면은 아, 그 사무실이죠. 그 사무실 물리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사무실에서 쫓겨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사만 남아도 그는 어떤 뜻입니까? 그는 강제로 쫓겨났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이 굳이 어디에서 쫓겨났는지를 알 수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He was forced out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수동태, 자, 그 주어인 그는, 수동태는 주어인 그가 힘을 받은, 힘을 당한 그런 느낌이지만, 만약에 능동을 한번 해볼까요? He forced out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힘을 당한 게 아니라 그가 힘을 가한 능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밀치고 나갔다. 그는 강제로 나갔다. 밀치고 나갔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인투하면은 그는 밀고 들어왔다가 됩니다. 밀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인투를 어디로 밀고 들어왔는지 처음 듣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 상황을 표시해 주려면은 이 인투가 현재는 부사로서의 역할, 뉘앙스로만의 전달인데 이제 전치사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치사는 뭐냐? 뒤에 목적, 대상을 뚜렷이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he forced into my office 하면은 그는 내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forced.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rce 뒤에 into my office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뼈대가 아닌 사례 요소입니다. 따라서 요 동사 뒤에 뼈대는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자동사, 동사 뒤에 대상, 목적물이 없으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법 용어인데요. 그래서 했지만 이 요소를 타동사로 한번 쓰면은 의미가 틀려집니다. 타동사는 이 동작의 목적, 대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에 대명사 is로 한번 더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의미는 어떻게 되냐? 그는 그 대상인 is에 힘을 가해서 내 사무실 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물건이면은 물건을 밀어서 안으로 집어넣든 물건을 들어서 집어넣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사무실 안에 힘으로 밀어넣다가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force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전치사와 더불어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된다. 자, 이 오피스 대신에 그렇다면은 한번 이런 말을 해볼까요? 마우스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뜻이죠. 그는 억지로 그것을 내 입에 밀어넣었다가 됩니다. 그는 억지로 그것을 내 입에 밀어넣었다. 자, 이런 상황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영어식 사고를 배워서 이렇게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미드나 각종 프로그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He forced it into my mouth. Once more, he forced it into my mouth. 자, 그는 공직에서 퇴출되었다. He was forced out of office. 자, 이 forced 대신에 근데 이 패턴 중에서 이 forced가 들어갔으면 그는 공직에서 밀려난 겁니다. 퇴출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런 말 하면 어떻습니까? He was voted out of office 하면 자, 이번에는 당해진 게 힘을 받은 게 아니라 수동태가 vote 자체가 뭡니까? 투표하다죠. 투표를 당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 자체는 그는 투표에 의해서 투표 결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좀 전에 보신 그런 샘플 강의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온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다소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영어식 사고와 발상 그리고 표현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언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실제 영어가 말해지는 국가에서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영미 국가, 영어권 국가에서 사시면서도 오랫동안 사시면서도 영어가 점점 늘지 않는 분들, 좌절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말의 사고가 굳어진 이후에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자체가 그런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그런 분들이 우리말의 사고를 넘어서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어를 정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자, 원래 이 회화이트를 제가 가장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한 30개 정도의 강의를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15개 강의로 쪼개내서 1차 끊어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이 강의와 인연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이런 인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언어적인 잠재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올바른 만남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고 계시다면 그런 인연과는 끊어내고 정말로 올바른 인연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요. 자, 영어의 틀, 저희 대표 강의 영어의 틀 같은 경우에는 중3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듣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 혼란스럽게 알고 있는 분들이 영어의 틀로 인해서 그런 혼란스러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강의는 다소 그보다는 좀 밑에 어느 정도 조금의 영어 회화를 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문법 강의와는 달리 이 강의는 그 부분마다 쉬운 강의는 바로 그 자체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물론 그분들이 조금 다소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또 앞으로의 방향 설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처음 영어 ABCD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제외한 다소 조금이라도 영어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 회화이트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내가 말을 함으로써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음으로써 내 인생의 기회를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는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모두 자, 이 회화이트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